경자는 2020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로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 마시고 이 새해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이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상의 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복.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 새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 주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번 재창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있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는 동안에 염려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상 염려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까? 돈 걱정.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염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보면 이 세 가지 범죄에 그 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새해가 되었다 해서 염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새해도 여전히 이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새해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염려, 돈 걱정, 건강 걱정, 의식주 걱정 없으면 이 한 해 한결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를 떨쳐버리며 살 수가 있습니까? 지난 송구영신 예배의 시간에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세 가지 믿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며 염려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물며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마태복음 6장 21절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아멘. 아멘.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느냐? 근데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과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는 믿음. 아신다는 믿음입니다. 6장 32절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면 다 되는데 뭐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정 아시고 우리 형편 아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더하여 주시는 믿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 모든 것은 지금 너희가 늘상 염려하는 것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하여 주심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돈, 건강, 의식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염려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것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열과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고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는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거 믿고 사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그렇게 살지요. 말씀 많이 듣지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좋지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이 말씀의 첫째 의미는 너희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놀라운 신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는 미국이나 한국에 시민권 있잖아요. 미국 시민이기도 하고 한국 국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영주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치료할 수 없고 그냥 합법적으로 그 나라에 유할 수가 있습니다.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권한과 또 혜택과 여러 나라가 제공하는 복지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면 부흥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나 누리는 특권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축복이 땅입니다. 여러분, 세계 일주를 해보고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다녀봐도 미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더라 하는데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런 줄 믿으세요.
지금도 이 미국에 와서 살기를 원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보다도 더 좋고 살기 좋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이 세상과 달리 죄가 없습니다. 이 땅은 죄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악한 세상이잖아요. 또 그 나라는 곡함이나 애통함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고 화려하고 찬란한 곳입니다. 그 나라는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의와 희락과 사랑과 화평이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시민권 받을 때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시민권 받았다고. 우리는 이 미국 시민권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우리 육신이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은 우리가 그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육신이 생명이실 동안에 잠시 머물다 갈 임시 장막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임시 장막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라를 구한다, 그 나라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속히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당대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때 최강대국, 최고 잘 사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에 속히 들어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이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여기가 어딥니까?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내 몸이 떠나 주님과 함께 그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늘을 소망합니다. 속히 이때를 떠나 하늘 안에 들어가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지금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땅의 것에 미를 미지 않고 정말 이 땅을 초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없다는 걸 알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부질하고 배설물같이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영광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드립니다. 참 놀라운 기도인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이 새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새해는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이 좋고 참 그냥 그렇다면요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앉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둘째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사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보게 해달라는 거죠. 언제 임하는지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참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이나 저곳이나 어떤 장소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 마음 안에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도록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산다. 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가 다스리고 주가 주관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시오. 주여 내 가정에 오셔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옵시오. 주여 내 교회 이 교회에 들어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옵시오.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놓고 주께서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우리 심령이, 가정이, 교회가, 그 나라가 천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로드십의 변화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다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 주인이 바뀌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바울이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사도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구만 후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드십이 바뀐 주인이 바뀐 삶.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인도나 도움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사는 거 힘이 들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온통 뒤죽박죽이에요. 질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못해.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주인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디에서든지 천국을 맛보며 사는 새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내 영혼이 어쩌고 중간적진 벗고 보니 슬픔만 이 세상도 뭐예요? 천국으로 하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하늘 찬양하세. 내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아무나 시간이 없지만 그다음 불러보시죠.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내 영혼의 종이고 내 영혼이 이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다. 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요청하는 축원합니다. 네. 그 나라를 구한다는 또 하나의 의미는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이 세상의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 일을 행하며 산다. 많은 경우에 보면 이 세상에 매여서 육신의 일에 쫓겨 살다가 보면
영적인 일을 응하시하게 되고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을 소홀히 하며 차일피일 미루기도 하고 아예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십시오. 하지 못하는 걸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거의 동일해요. 시간이 없었어. 너무 바빴어. 그 다음에 피곤했어. 할 의욕이 없었어.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다 대지만 다 나의 변명과 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이에요. 1년에 며칠이에요? 365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유한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이 유한된 시간을 쓰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일 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내 볼 일 다 보고,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교회 갑니다. 오늘 주일날도 제가 할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가고 저기 시험하러 갑니다. 놀러 갑니다. 또 남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남으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가 없죠. 시간이 없는데 바빴어. 내 육신이 세상에 있는 거 바쁜데 언제 내가 교회를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다니고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사는 것이 힘들고 여전히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쫓기는 삶.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이 새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이 새해는 한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요.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삶의 우선순위를, 가정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딱 정해보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계획 없이 살지 마시고 무작정 살지 마시고 정말 이 새해는 정말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딱 정해놓으시고 정말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육신의 일보다도 영적인 일을 먼저 하고 세상 일보다 먼저 하나님 일을 한번 먼저 해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의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 그 맡긴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직분에 한번 충성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이것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먼저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해?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 새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새로워질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외의 것은요 그렇게 중요하냐.
다음 그 의를 구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내 노력이나 내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 받은 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내 의를 주장하거나 내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날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화되어가는 의미입니다. Righteousness. 이 세상 나라는 비록 악하고 죄가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그의 나라 또한 의로운 나라요 의로운 백성들만이 그 안에 곳입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하며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뉴이어라고 해서 뉴이어가 그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0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요 이 새는 새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그의 능력으로 그의 의를 구하는,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나날이 새롭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복된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새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간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